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호장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같은 시장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중에 조금 변동성을 좀 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좀 많은 플러스권으로 좀 들어오면서 마감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 불안정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가 기회였고 또 안정권에 있을 때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거기가 고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인들의 그 수급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지수가 완전히 꺾여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잠깐 들어오는데 또 원달러 지수 보면서 또 외국인들이 또 내일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외국인들의 그 수급보다는 이 차트상에서의 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이라든가 주봉을 보면은 계속해서 저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라든가 다다음 달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장은 긍정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눈에도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좀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게 필요, 농업 쪽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료 가격들도 지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원재료인 연마칼륨이 어때요? 2.8배 좀 상승을 하면서 모든 이 비료 가격의 좀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농업 쪽 관련해가 농작물 쪽으로도 또 생산량을 감소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료 농업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좀 탑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남해학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농업 계열의 국내 최대 비료 회사죠. 복합 비료라든가 요소 맞춤형 비료가 지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요소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는 논외로 보시고 이 비료 가격 상승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이 암모니아든 황산 그다음에 유류 제품의 경유라든가 등용 휘발유 등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은행 쪽에서 산출한 비료 가격 지수가 2010년도에 100이었는데요. 지난 3월에 237.6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3배가 높아졌다, 올라왔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이제 비료 품목 중에 하나인 연마칼륨의 경우 지난 3월에 1톤에 562달러였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8배 올라간 그런 거고 요소 같은 경우는 1톤에 907달러였는데 전년 동기 2.6배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비료 가격 이제 상승의 요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러시아발 이제 공급이 불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칼륨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금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10% 정도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료 가격 상승은 비료 사용 감소를 해서 농작물을 생산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네. 네, 시장 부족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료 농업 쪽 좀 관심을 갖으면 좋겠고 탑픽으로는 남해화학 꼽아주셨습니다. 하채기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